안녕하세요. 윷놀이 던져볼게요. 1대1 매치고요. 아, 오 뭐야 이거. 오씨 안돼. 아 먹혔어요. 뭐죠 이건? 아니 상대 왜 이렇게 도가 잘 나와? 말이 돼요? 도 두 번에 백도 한 번에다가 또 백도 나온다고? 덜 나와라. 아 아니 무슨 백도가 벌써 네 번째 나오는 거 있는데요? 말이 됩니까 이게? 또 백도? 도? 나 지금 도랑 백도가 엄청 나왔어요. 와 말도 안 돼. 와 또 도 나왔어. 지금 도랑 백도 몇 번 나온지는 영상 봐야 알겠지만 진짜 한 10번 이상 나오지 않았나? 나이스 샷. 뭐 도개 걸류 도개 걸. 아 먹지 못하네. 그래도 쫓아가는 게 맞겠죠? 어 먹을 수 있어. 할 수 있어요. 이게 있었어. 그렇지. 또 백도. 진짜 신기하네. 여기로 갈게요. 넓게 보기를 잘했다. 헐. 이러면 거의 뭐 비슷합니다. 근데 상대방 점수 보세요. 53점이에요. 지금 도로 점수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어. 바로 가야죠 일단은. 또 도 나왔어요. 와 대박이다. 7점인데 오케이 나도 도 나왔다. 아니 왜 이렇게 도가 잘 나와? 진짜 신기한 판이네. 이렇게 쭉 내려갈게요. 또 도 나왔어요. 잡고 과감하게 합쳐주는 판단을 하고 싶지만 올라가야 돼요. 위험하기 때문에. 그쵸? 개개 나와라. 그렇지. 개 나오고 한 번 더 개 나와서 합친 다음에 쭉 올라가주면은 되겠죠. 아 근데 걸러왔네. 백도 한 번 안 나옵니까? 안 나오네요. 일단은 쭉 도망갈게요. 안돼 이거 쫓아온다. 오케이 나이스. 쭉 도망갑니다. 쭉. 아니 지금 상대방분 근데 얼마나 던졌지 돌을? 진짜 궁금하네. 한 7번 이상 던진 것 같은데. 당연히 요거 가야죠. 또 도 나왔어요. 오케이 요거 압박 주는 거야. 그럼 상대방은 이걸 안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. 어? 도개 걸류 도... 아! 왜 그러냐 진짜. 또 시작된 거야? 백도 좋고요. 주작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? 새거 나가보자. 걸 안 나올 것 같아. 그렇지. 이러면 상대방도 새거 나가기가 좀 그렇죠. 예. 그래서 요거 나가는 거예요. 도 생각보다 잘 나오네. 요거 움직일 것 같은데? 걸? 일단 쭉 가자. 이거 들어가겠죠? 걸러왔어야 되는데. 들어가나요? 상대 말 한 마리 남았어요.
쫓아가야 돼요 이제. 아 쫓아가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 가겠습니다. 돈은 잘 안 나오니까. 헐? 앞에 있어 계속. 아! 아니 상대 돌 왜 이렇게 잘 나와 진짜? 도로 점수를 얼마나 드시는 거야 이분 지금 진짜로.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? 지금 초반에 10만원 받고 시작을 또 도 나왔어. 100점. 와 진짜 완전 도신이네. 도신 도의 신이다. 걔 나오면 큰일 나는데. 아 진짜 도 좀 고만 좀 나오세요 좀. 상대 걸러오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아 걔 나왔어. 젠장. 하필 여기서 걔가 나오냐. 도! 아니 도로 점수를 얼마나 드신 거야 진짜. 점수가 105점인데 17만원밖에 못 땄어. 완전 웃기네. 어 근데 방금 판은 진짜 좀 심하다. 도가 얼마나 나온 거야 진짜. 야,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. 진짜 통틀어서 도랑 백도가 제일 많이 나왔던 판이었던 것 같아. 살다 살다 진짜 윷놀이 도로 저거를 한 70점 이상을 드신 분도 처음 보네요. 저도 생각보다 도 꽤 나왔었는데 상대방은 진짜 답 없을 정도로 나오셔가지고. 나 같으면 이거 안 먹고 그냥 걸 빠른 루트 간 다음에 그냥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먹는 게 낫겠죠. 네. 왜냐면 먹으면 3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. 말 업으면 6점, 상대 말 잡으면 2배씩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잡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. 그 다음에 잡으면 여기 두 번째 체크가 되고요. 세 번째까지 하면은 이제 2배로 배수 미션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어! 안 돼! 어! 아! 백도 가고 던진 다음에 망하고 새 거 나가겠죠? 새 거 안 나간다고요? 쫓아올 생각이구나. 여기로 가시면 돼요. 쫓아올 거죠? 아! 안 돼! 안 된다고요. 오케이. 됐어. 자, 이제 내려가고. 나 다른 길로 가시는군요. 새거 나갑니다. 이거는 먹히더라도 그냥 새거 나가는 게 괜찮아요. 일단 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도 하고. 아 젠자. 그럼 여기 가야지. 아 안 돼. 도는 안 된다. 그렇지. 어! 아니! 말도 안 돼, 진짜. 도개 걸륨, 뭐, 도개. 근데 어차피 잡혔겠네. 만약 이거 올라갔어도, 이거 내려갔어도 어차피 여기서 잡혔겠네. 도개 걸륨, 뭐, 도개 걸. 어차피 잡혔어요. 헐! 아. 오케이, 도개 걸륨, 뭐. 그래, 저거라도 잡자. 이렇게 가서 요거라도 잡을게요. 세 마리 다 가게 만들 순 없으니까. 걸러왔으면 당연히 여기 갔다가 여기로 먹어 잡았겠죠. 오케이 좋아. 압박을 주는 거야. 그럼 이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. 그럴 때 유시 나와서 잡아주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군요. 이거 갈게요 새거보다는. 지금 일단 요거 압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어? 걸러오면 잡히는데? 몸배 진짜. 어디로 가요? 우리 백도 하나 뭐 어떡해요. 아 진짜 말도 안 돼. 이거 들어가겠죠?
아! 아니 저기요 저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? 자꾸 뒤로 오지 마세요. 여기로 가시면 돼요. 모걸은 안 나오겠지. 상대 지금 말 아직 두 개 남았어요. 괜찮아요. 할만합니다 아직. 과감하게 새 거. 도개 걸. 쫓아오네. 도망갈 듯. 저도 뭐 두 마리 충분히 금방 들어갑니다. 걸러 왔다고? 낙방제 한번 사용하자. 불안해요. 됐어. 불안할 땐 낙방제 지금 4개 있는 거 사용하는 게 좋아요.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. 진짜 독백도 나오면 레전드. 아 다행이다. 백돈 줄 알았어. 아직 괜찮아. 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진짜. 아 왜 이래. 이거 운이 너무 없다. 갑자기 시작부터 도의 저주에 걸렸었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두 번째 판도 이렇게 아쉽게 끝나나요? 아직 모릅니다. 두 마리 합쳤어요. 백도 나왔고요. 걸 나오면 모릅니다. 진짜 그렇죠. 이거 진짜 몰라요. 걸 나오면은 제가 유리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또 윷 나와가지고 진짜 입이 방정이다. 오! 걸로 하면 끝나요. 걸로 하면 끝납니다, 여러분. 안전하게 낙방제 한번 사용하고요. 제발. 걸만 나오면 된다. 걸만. 끝났습니다. 하지만, 걸 가고 못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지만, 저는 잡겠습니다. 예. 네. 왜냐? 잡아야 점수를 획득을 하고 한 번 더 던질 수 있으니까. 다시 다 끝났죠. 네. 심지어 상대 말 잡았기 때문에 미션 성공 두 배. 근데 이게 점당 이게 높진 않아서 그렇게 많이 받진 못할 것 같은데. 서로 이게 금액이 별로 없어가지고. 봐봐요. 14만원. 아 다행이다. 와 이거를 이거 이렇게 이기네. 아! 캐릭터 바꿨어야 되는데. 각시 말고 그 짱구 성우 깨비 하려고 그랬는데 도깨비 이렇게 간다. 아니 이게 말이 돼요? 이럴 때 거리 나오냐. 잘 나온 게 안 나오고 새 걸로 먹으면 안 되는데. 왠지 아세요? 이러면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걸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. 이번만큼은 걸 안 나오게. 아니 왜 이래요? 아니 왜 거리 나와 거기서 또? 또 잡힌다고? 어지럽대잖아요. 이번에 개 있는 거 뺄 것 같은 느낌인데? 와 이럴 때 또 개 나온다? 참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돼. 뭐 이딴 게 다 있어. 아 진짜.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? 다 비껴나간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. 세 마리 합치겠다. 와 큰일 났다. 아니 말도 안 돼. 일단 올라가. 앞에 있는 거 무시하고. 어! 독에 걸륨 뭐. 야 이거 네 마리 합치는데 이러면? 뭐야 이거 왜 이래? 어? 안 합치네요? 어 다행이다. 할 수 있었거든요. 도개 걸륨 뭐 합친 다음에 도개 했으면은 여기로 갔는데 좀 안전하게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. 어디로 가요? 무섭지 않아요. 말도 안 돼. 이번 판은 상대방의 그 판인가 보다. 이런 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 아무리 잘 던져도 상대방한테 지금 운이 다 기울었기 때문에
이기려면 이제 걸 나오고 윤 나오고 막 이렇게. 오케이. 오! 어, 그 갑자기 왜 그래? 걸! 아, 걸이 안 나오네. 아니야, 잠깐만. 뭐? 도개, 걸, 윷? 도개! 잡았어! 잡았어. 와, 이걸 잡아. 이걸. 와. 진짜. 그래. 기세가 이제 꺾인 거야. 내 쪽으로 온 거예요. 그렇지. 새 거 나갈까 고민했는데 잘했어요. 올라가서 이거 압박을 줍니다. 이제. 와, 이게 이렇게 되네, 근데. 진짜. 네, 윷놀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, 진짜. 또 시작됐죠? 다행히 잡히진 않았어요. 도개 걸려, 도개 걸. 아, 그냥 쫓아오겠다는 마인드구나. 새 거는 나오세요. 걔 걸? 걸도 나쁘진 않아. 일단 도망가는 게 정답이고요. 어, 빠르노트 나왔네요. 축하해요. 상대도 진짜 어이가 없겠다. 아니 근데 나도 어이가 없었어 시작할 때. 어 잠깐만. 그렇지. 도 나와라. 아 이런. 일단은 걔는 여기로 가고요. 유술 새 거를 나가서 요거로 압박을 줍니다. 아 진짜 왜 그러냐. 새거 아직도 있죠. 있네. 근데 어차피 유수로 잡아봤자 한 번 더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. 상대방은 말 밖으로 다 나왔잖아요. 저는 마음 편히 여기에 가면 돼요. 새 거 나가서 말도 안 되는 백도 나오. 백도.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네요 오늘따라. 응? 왜 안 합쳤지? 방금 거는 합치는 게 좋지 않았을까? 혹시 걸 나와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. 과감하게 합쳐야죠. 이건 합쳐야지. 안 합치는 것보다 아 걸 걔가 잘 나오는 아 뭐야? 아이씨 뭐죠? 참 알 수가 없는 윷놀이네요. 진짜 강하게 한번 던져주고.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되나? 이럴 때는 꼴인 시킵니다. 일단은 왠 줄 아세요? 타이밍이 꼴인 안 하면은 상대방이 막 유시나 그런 거 나와가지고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죠. 네. 어 백도 좋아요. 어 잠깐만 이쪽으로 빼면은? 아니 상대방도 여기 섣불리 못 빼지. 걔가 잘 나오니까 걔 나오면 바로 잡히잖아요. 고민 지금 되게 많이 될 거예요. 그쵸, 이거 빼야죠. 그거밖에 뺄 게 없었어. 그러면 나한테 잡히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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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낙나하면 어떡해요. 도. 아, 근데 상대 왠지 욧 나올 것 같아서 약간 좀. 네, 그래서 설마 유시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? 아, 다행이다. 새 거 나올, 새 거 안 나오네요? 새 거를 안 나온다고? 나이스. 봐봐 새 거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도 가고 윷 합치고 윷 쭉 가고 획득 문장 완성시키는 것까지 자꾸 획득 나왔어요. 도 좋아요. 사실상 이거는 끝난 게 아닙니다. 네. 끝났다고 말하면은 바로 또 윷 모 개 나와가지고 잡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. 나이스. 좋았어. 상대방 올인 됐죠? 바로 시작. 아 캐릭터 또 안 바꿨다. 캐릭터 바꾸기로 했는데. 오케이. 이렇게 일단은 요거 잡고요 그냥 올라갈게요. 걸 나와서 잡히더라도. 그리고 웬만하면 걔가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
뭔가 하는 게 낫지. 어? 열쇠! 열쇠 획득했어!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 건가? 저 열쇠에서 아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 혹시 열쇠 되면은 열쇠 푸는 것도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. 저기서 제가 낙방지 그거 그때 7개인가? 5개인가? 10개인가 획득했었거든요. 저 문장에서 획득. 아이고 유 좋아. 유걸 도망가야죠. 쭉쭉 갑니다. 아 백도 좋아요. 오케이 바로 들어가고. 어버섯 꼴이 나면 3배네요 그리고 동물을 제가 잡았기 때문에 10점 아니 5점 획득했고. 아! 아 거기로 간다고요? 개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? 네 감사합니다. 이번에 개 나오면 합칠 거예요. 거감한 판단. 개만 안 나오면 돼요. 그렇지. 안 먹혔죠? 상대도 좀 어이가 없을 거야. 그냥 이거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올라간다고? 이번에 개 나오면 합칠까요? 아 이번엔 합치면 안 될 것 같아. 봐봐. 봐봐요. 이번에 합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좋아. 루트 좋아. 이 루트로 가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. 여기 가야지. 아 상대 지금 여기로 가려고 하나 보네. 이쪽 가가지고 나한테 압박 주려고. 응? 다시 가네요? 오케이 6개 좋아요. 잡을 수 있거든요? 잡을 수는 있는데 그냥 새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고민 좀 많이 되네. 잡는 게 맞겠죠 그래도? 아 어떡하지. 유수로 잡아봤자 근데 어차피 한 번 더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잡고 가는 게 낫죠. 왜냐면은 상대방의 말들을 좀 치워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게 나아요. 말도 안 되는 뭐 나오고 진짜 씨 그냥 새 거 나갈 걸. 진짜 왜 이래요? 괜찮아. 할 수 있어. 오케이 괜찮아요 아직. 오케이 합칩니다. 과감한 판단. 도나 걸 나오면 잡히는데 그냥 합칩니다. 왠 줄 아세요? 상대방의 그 말을 위치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여러 개를 이렇게 바깥쪽에다 냅두면은 이렇게 먹을 확률이 높아요. 그쵸? 하고 생각을 좀 해보자. 유트 개 아니야 개 가고 유수로 먹어. 그쵸 바로 이거죠. 왜냐 유시나 모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. 근데 여기 포지션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렇게 나오면 좋아지죠. 나이스. 고민 좀 해볼까? 예, 도개 걸림. 일단 뭐 가고 여기로 가세요. 아니야. 아 어디로 가지? 진짜? 여기로 갈까요? 그래 이렇게 가자. 왜냐 도 나오면은 빠른 로트 갈 수 있기. 도개 걸륜 뭐 아 안 잡혔다. 아니야 잠깐만 걸 도개 걸륜 뭐 아 안 잡히네 다행이다. 도개 걸 도개 걸륜 뭐 잡히진 않아요 다행히도.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는데 백도어로 잡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개 같은 게 나오네요. 아! 뭐하는 거야 나 지금. 야 잠깐만 아니 개 이거 먹었어야지. 나 아직 말 하나 있었는데. 어우 나 착각했어. 저 말 지금 없는 줄 알았어요. 아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해버리다니.
일단 꼬린 시키고요. 어, 합쳤다. 아, 아쉽네. 동물까지 잡으면서 빠르네트로 가겠네요. 더 좋아. 더 백도 가자. 아, 이러면은 내가 좀 불리하긴 하다. 세블러 간다고? 오! 도백도 나왔어. 아! 어우, 깜짝이야. 어우, 큰일 날 뻔했네. 어, 도백도? 아, 왜 그래. 근데도 백도 나오면 레전드인데. 안 나오네. 동물 잡기. 일단 꼬린 시키고요. 이거 그냥 냅두고 싶었는데. 그럼 제가 볼 때 꼬린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꼬린 시켰어요. 백도 나오면 진짜 초대방 레전드. 아, 아깝다. 괜찮아, 괜찮아. 이 정도 나쁘지 않네. 상대방 걸러왔고 쫓아오겠죠. 이제 계속 쫓아올 거예요. 1대1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케이. 도! 나이스. 동물 잡으면서 뭐 내려가고 이거 쫓아갑니다. 합치겠죠? 합쳐야지 이거는. 쫓아온다고? 글쎄요. 합친 다음 여기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들어가겠죠? 나이스. 아니 아니 아직 몰라. 나이스는 말하지마. 봐봐, 모르잖아. 도개 걸륜 뭐 도개. 상대도 한 마리 남았어요 지금. 나 백도 나오거나 막 낙 나오거나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낙방자 한번 쓰면서 들어갑니다. 좋았어. 아, 진짜 쫄깃쫄깃하네요. 또 들어오셨네. 세 명? 어, 캐릭터 바꾼다고 했는데. 아니 근데 각시 캐릭터가 은근히 승률이 나쁘지 않네. 각시 또 할게요 그냥. 지금 4명입니다 1대1대1대1 개인전 매치. 요거 맞게 맞게요. 요거 나가기 약하네. 눈놀이 한번 하게 되면은 막 1시간 동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. 말도 안 되는 상황 많이 연출돼가지고 먹고 먹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아, 걸러오면은 잡고 또 걸러오면은 잡을 수 있었는데 올라가야죠. 근데 이거는 아마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개만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이러면 도개걸 나오면 무조건 잡을 수 있잖아요. 잡을 확률 굉장히 높아지죠. 도대체 걸나오면은 내거 잡을 수 있고 새걸 잡을 수 있고. 진짜. 어, 잠깐만 잠깐만. 야, 이거 쫓아가야 돼. 이럴 때가 아니야. 협동해야 돼, 협동. 일단은 새 거를 깔아줍니다. 독에 나와서 내거 잡고 한 번 더 던진 다음에 이거를 잡을 수 있도록. 그렇지. 좋아 좋아. 다 먹어 그냥. 일단 뭐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니면 도 먹고 한 번 더 던진 다음에 상황 본 다음에 가는 것도 괜찮고. 아니 그걸 합치면 어떡하는 거야. 욕심부려 왜. 그래 잡힌다 또. 걸러와라. 아, 아깝다. 아, 아, 진짜. 나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은데? 오, 좋아, 이거. 이거 잡아버려. 그리고 배수 미션은 장거리로 가면은 4배라는 소린데, 그러니까 그냥 쭉 가면 돼요. 여기 갔다가. 아, 이렇게 가는 거.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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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 거. 빠른 루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갔다가 여기서 또 내려가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. 아, 나 좀 나도 여기 한번 벗어나고 싶은데. 오케이.
좋았어. 백도. 헐. 내려가야죠. 새 걸 나온다고요? 새 거? 새 거 나온 판단 글쎄요. 잡진 못했네. 근데 만약에 도 나왔으면은 올라가는 것보다 아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? 만약에 그래도 잡는 게 나왔었겠지? 윷? 6개 나오면 안 돼. 하지마. 걔는 안 돼. 오케이. 도개 걸륫. 어, 걔 나왔으면 이것도 잡을 수 있었고 내 것도 잡을 수 있었네. 괜찮아 이러면. 아니 거기다가 깔아주면 어떡해. 이거를 아 그거 깔아주면 안 되는데. 아니 이러면은 다음 턴 이 사람이 만약 걔 나오면 이거 잡은 다음에 또 걔 나오면은 올라가서 내말랍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다행히도 도가 나와서 다행이네. 고민 많이 되겠다 이거. 여기로 가자니 요거한테 잡힐 것 같고 새 걸 가자니 나한테 잡히.. 아 썩을. 그래 차라리 이거라도 문장 획득을 하자. 형님 계속 더 나오네요. 오케이. 장군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? 걔 합치고 일단 요거 가겠죠? 도 나와야 돼. 아 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나와. 마리가 들어가 버렸네. 윷. 윷걸? 안 돼, 오지 마, 오지 마! 나 가게 냅둬. 장군은. 어, 이거. 좀 가야 되는데. 아니, 도망가지 말고. 도개 걸면 뭐 도개 걸 어 잡을 수 있겠다. 오 잡았어. 한 번 더 던지고 걸 나오면은 도개 걸 아니면 새 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저거 두 마리 다 들어가긴 했더니 큰일 나요. 아 근데 나 이거 쫓아가고 싶고 희생한다. 이거 쫓아가야 돼요. 저거 다 들어가면 끝나. 희생 플레이 갑니다. 아 희생플레이 가는데 왜 아무도 안 나.. 그렇지. 모개 개 도개 걸륜 모.. 어 잡을 수 있어! 새거 새거! 그렇지. 어우 좋았어요. 아 그러면 이제 깨비를 좀 잡아야 되는데. 이거 냅둘게요. 새거는 그냥 냅두고 요거 두개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까 어 두마리가 이렇게 자리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걸 쫓아갈게요. 백도. 여기로 빼야죠? 네. 여기 가겠죠? 들어가려나? 나 같으면 여기 가겠다. 그냥 들어가 버리네. 도. 일단 새 거 나가고. 좀 잡아, 내 거. 잡고 올라가. 새, 그렇지. 그 다음에 도개 걸, 윷 나와서, 아. 이러면 안 돼. 백도. 또 백도 나왔어. 지금 깨비가 이거 한 마리 남았는데 거의 이거 들어가면은 어 이거 큰일 났네. 와 여기로 갔어. 뭔가 나와야 돼요 지금. 이거 쫓아가자. 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어 근데 또 이거 두 마리야? 이것도 쫓아가야 돼? 진짜 아 윷 나왔잖아. 아
도개걸윷. 아, 근데 상대방도 지금 고민 많이 되겠다. 어떻게 갈지. 일단 들어갔고요. 도개걸윷. 걸라면 잡을 수 있는데. 아, 백도 나오면은. 아, 안 돼. 가면 안 돼요. 왜냐. 깨비가 있잖아요. 깨비가 있어서 가면 안 돼. 아, 미치겠다, 진짜. 돌겠네. 깨비가 마지막 깨비라서 갈 수도 없고. 이 사람도 이제 마지막 두 마리인데. 걸 나와야 돼요. 아, 걸이 안 나오나요? 깨비 걸 나오면 끝나는데? 아. 이게 이렇게 끝나요? 아, 막판은 아쉽게도, 예, 승리는 못했고요. 이렇게 끝이 났네요. 한번 그거 뭐였지? 그거 한번 볼까? 일단 나가고, 아이템 한번 볼까요? 구슬? 구슬 된 거 안 됐나? 아, 눈이 없네. 눈 없고, 요것도 없고. 어찌됐든, 뭐, 요렇게, 끝이 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